띄워주세요. 다음 주제는 좀 어려운 단어네요. Government Attorney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한글로 풀자면 정부 법률 대리인인데 이 얘기가 왜 나왔냐? 법조인 출신. 저희가 어제 주제로 검검검을 잡아놨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검찰 출신들만 기용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을 해드렸는데 Government Attorney 미국에서는 이게 흔한 사례다. 이렇게 부각을 시켰단 말이에요. 일단은 평가를 좀 듣겠습니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미국에서는 그것이 보편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전 세계적으로는 보편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시스템 자체가 그냥 그야말로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라 미국 자체에서 있는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검사장 같은 경우를 연방 검사 같은 경우를 뽑는다거나 예.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미국 자체 내에서는 정치적인 충원 시스템으로 자리 잡은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측면들이 분명히 있죠. 국회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뭐 문제가 돼요. 국회에 소위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인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어 왔던 측면들이 있는 거죠. 예. 이제 검사 같은 경우는 특히 과거에 엄청나게 많은 권한들을 행사했던 관행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소위 국가의 통치행위에 관련해서 어떤 일을 진행을 할 때 과거 같은 관행들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들이 꽤 많이 있는 측면들이 있고요. 예. 이런 우려들을 제기하는 건데 갑자기 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미국 사례도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잘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네. 국민들이 물어보는 각도가 다른 답변을 하시는 거다. 예예. 지금 물어보는 질문은 뭐냐면요. 예. 모든 인사라인 자체들을 검찰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가 뭐냐. 대통령실에서 민정 또는 인사수석 라인에서 했던 인사 문제가 다 법무부로 넘어갔죠. 예.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지만 최측근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실세라고 평가받고 있죠. 예예. 실세가 뭐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대통령실에서 인사를 추천하는 데가 대통령실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인데 이분 다 검사 출신이세요. 예. 그다음에 이게 추천을 하게 되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이거 갖다가 이제 검증을 하겠죠. 예. 관리단장만 인사혁신처에 계신 분이지만 그 내부의 핵심적인 소위 중간 관리 같은 경우는 다 또 검사 출신이세요. 네. 이 세 분 같은 경우는 윤석열 인수위에서 파견돼가지고 이 업무를 갖다 다 판단했던 분이세요. 예. 여기서 검증을 하게 되면 마지막 2차 검증이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인데요. 여기도 또 검사 출신이세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추천도 검사분이 하시고 검증도 검사분이 하시고 네. 마지막 재검증도 검사분이 하시고 네. 거기에 대한 최종적 인가도 검사 출신이신 대통령이 하시는 시스템에 대해서 예. 국민들이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네네. 근데 왜 이렇게까지 소위 균형 맞지 않는 방식으로 인사를 하고 있는가라고 예. 하는 우려들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예예. 이 제기를 했더니 대통령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미국은 소위 이런 법조인 출신들이 많이 정치하더라. 네.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네.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인사 과정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상식적이고 균형 잡힌 인사 시스템이 필요하다. 예. 그 결과 자체가 적어도 일정하게는 검사 출신이니까 검사 본인들의 인맥 라인 자체가 검사 출신이 많을 거니까 네. 많은 건 이해하겠어. 하지만 이 정도는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예. 하는 문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 부분에서 답을 하셔야 되는데 네. 갑자기 생뚱맞게 미국 사례를 드시니까 네네. 그럼 우리는 미국 따라가면 예를 들면 다 좋은 겁니까? 미국 정치 좋은 정치입니까? 지금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정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공화당은 공화당만, 민주당은 민주당만. 그 연방 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지사가 그냥 계속 민주당, 계속 공화당. 그냥 수행주를 제외하고 다 이런 식이에요. 전 이런 정치가 좋은 정치인가? 그럼 그런 정치를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법조인 출신들이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 전 이렇게 접근하시는 건 정치를 좀 형의화시킨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 뭐 생각이 들어서 예. 적어도 국민들이 물어보는 이유 왜 그 사람이 검사 출신인데 검사 출신들이 많이 중용되는가? 예. 전문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무엇인가? 예. 좀 이런 설명들을 하셔야 되는데 전 그런 설명은 적다. 예. 제가 볼 때는 검사가 다른 엘리트들에 비해서 네. 상당히 뛰어나구나라고 하는 판단을 대통령은 하고 계시는구나. 예. 하지만 대통령이 이렇게 판단하시는 걸 국민도 똑같이 판단할까? 이 부분을 좀 밀치적하게 대중들에게 좀 물어보시고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 관련 내용에 대한 우려와 또 분석을 해주셨고 저희가 지금 타임라인대로 지금 따라가기도 지금 바쁠 정도로 이게 그 계속 출근길에서 윤 대통령이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뭐 실시간으로 막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을 차례대로 소개를 해드리겠고 뭐 두 분의 전문가도 좀 기다리고 계신데 일단 뭐 우려와 또 분석까지 우리 김 교수님께서 해주셨어요. 대구신문 3면 준비해주세요. 과거에 민변이 도배했다라는 말씀을 윤 대통령이 했습니다.
대구신문 3면에서 이제 그 발언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정기한 평론가, 과거에 실제로 민변이 도배했었습니까? 그러니까 민변이라는 단체의 특징과 이제 변호사 단체죠. 민변과 검사가 이제 비교가 되느냐. 그 검찰청과 민변이 그런 동급이냐. 하나는 사적인 단체이고 하나는 국가기구인데 그래서 예. 민변이 도배를 했느냐. 뭐 실제로 알고 보니까 도배한 것도 없어요. 문재인 정부 1기 출범 때는 민변 출신이 청와대 한 명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정권 전체를 보면 민변이 한 30명 정도 들어간 게 있습니다. 일단 비교를 하려면 예. 통계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누군가 봤을 때 확실하게 구분이 되면서 비교가 돼야 되는데 예. 민변과 검찰청은 비교가 일단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예, 예. 이제 대통령 인식 안에는 이런 게 있겠죠. 과거에 보니까 민변 출신 운동권 변호사들이 정부 요직 다 차지했는데 지금 뭐 검사 출신 몇 명 들어간다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제 이런 반론인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인사 검증 또는 인사 스타일을 보면 청와대가 작동하고 있느냐 또는 비서실과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 대통령이 참여하고 참모들이 조언하는 이 구조가 지금 되어 있느냐. 네. 저는 이게 고장났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아마 대통령이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저렇게 툭툭 던지는 말 들어보면 일반 그냥 일개 또는 뭐 정치인 중에서도 그렇게 중량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던지는 말처럼 네, 네. 대통령의 권위나 대통령의 위치를 좀 망각하고 하는 것 아니냐고 할 정도로 막 나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순간에는 검사 출신들을 중용함으로 생기는 문제이지만 예. 실제 중요한 국가정책의 결정 과정, 정무적 판단 이런 것들도 대통령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삶의 스타일대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은 예. 윤석열 개인기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수정당, 보수정권의 대표자로서 네. 그 세력 전체의 위임을 받아서 정권을 잡고 네. 그리고 국민통합의 과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라면 네. 현재와 같은 방식의 의사결정과 본인의 언행 이런 것들이 과연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겠느냐 큰 낭패를 부를 수 있다 이런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저희 이제 그 정기한 평론가 말씀 동의를 하면서 했는데 지금도 보면 민변 글쎄요 검찰 뭐랄까요 이게 비교하기가 아주 뭐 등치에 대해서 비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송 교수님 생각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민변으로 도배를 했느냐 도배의 범위를 어느 만큼 부르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민변 그때 당시에 서울대 위에 뭐가 있냐 그러면 참여연대 있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민변 참여연대 뭐 재반사회단체 그리고 86 운동권 그룹들 캠코더 인사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지난 정권 동안에 결과가 좋았습니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는 좀 고쳐보라는 이야기인데 그때는 네. 민변 출신 도배했는데 왜 내가 검찰 좀 몇 명 가지고 오는 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라고 하는 것은 아까 불길하다고 얘기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변과 검사를 단순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미국 그래 얘기하는데요. 미국이 롤모델일 수도 없을 뿐더러 미국과 미국의 검사와 우리 한국의 검사는 다릅니다. 네. 아까 잠깐 언급하셨듯이 지방 같은 경우에 미국은 연방정부, 주정부 분권화가 잘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지방검사장 대부분 선거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미 선택을 받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법률가들이 의회로 진출하고 내각으로 가고 이 사람들이 결국 정치를 하는 겁니다. 정치인으로서의 능력을 검증받는 과정이 필요 한데 우리나라 검사들은 그게 아니라 그냥 검사 조직에 있다가 윤 정부랑 한 몸인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 자체가 어떻게 단순 비교가 되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뭐 필요하면 또 하지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약간의 네. 오기로 느껴지는 부분이 오기다. 있다. 그 노래 하나 깔고 가실까요? 노래. 제 노래 준비 안 돼 있는데. 프랭크 시나트라 노래 중에 마이웨이라는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 아름다운 노래인데요? 예, 그 노래 아름답죠. 인생의 황혼기에 돌아보니 내가 예. 나의 길을 끊임없이 갔는데 후회 별로 남지 않는다 이런 건데 대통령은 마이웨이를 가면 안 됩니다. 국민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걱정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좀 들어라 이렇게 쓴소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한 내용 만나보기 전에 경향신문 한국일보 보도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경향신문 1면은 아주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 편중을 물어봤 더니 법치라고 얘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미국도 그렇다. 법률가의 통치를 법치로 인식한다. 이거 잘못됐다. 비판하고 있고요. 한국일보 신면은 좀 더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과거 민변이 도배하지 않았냐는 윤 대통령의 이상한 반말.
반박. 동아일보도 비판하고 있어요. 오면 보시죠. 미국은 지방검사장 대부분을 선출하고 있는데 한국과 단순 비교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 응? 필요하면? 응? 뭐 또 해야죠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을 거다. 어떻게 답변을 했습니까? 필요하면 또 한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씀 주시겠어요? 필요하면 또 해야죠. 뭐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예. 하시면 좋은데요. 할 수 있죠. 예. 대통령의 통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국민적 지지에서 나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과정에서는 적어도 국민 다수가 선택한 분이지만 그 이후의 통치 과정에서는 국정 지지율이 대통령의 통치 능력들을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계속 저렇게 5기의 인사를 하시게 되면 예. 국민들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럼 가장 중요한 인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마이웨이 하시겠다. 저런 예를 들면 보수 언론 같은 경우도 상당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도 예. 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본인이 돌파하시겠다는 건데 돌파를 하시게 되면 국민들이 좋아할까? 저는 다른 건 모르더라도 인사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이라고 하는 기준 자체를 전무적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예. 그래서 우리가 청년이 필요하다. 왜 청년이 필요하겠습니까? 일자리 없는 청년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세대들을 대변하지 못하니까 그걸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한번 중용시켜봐. 능력이 어떤 건지. 여성들 구조적으로 불평등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검증할 시간을 줘. 그래서 유류천장을 깰 수 있도록 만들어봐. 지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만약에 영남 대통령이 등장하게 되면 호남이 소유할 수 있으니 호남을 좀 배려해. 이런 배려 속에서 아, 저 대통령은 나름대로 균형 있게 나라를 이끌려고 하는구나 예. 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거기서 예를 들면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나오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제가 볼 때 저렇게 말씀하시면 언론이 저렇게 연일 문제 제기를 하는데 예. 필요하면 또 해야죠 라고 말씀하신다. 저는 그래서 아, 본인이 검찰총장 당시의 경험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이 잘 말 안 들으셨잖아요. 예, 예. 대통령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능력이라고 하는 외피를 둘러싸고 본인이 통제 가능한 사람들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그 순간 그 통치행위 자체가 또는 행정력 자체가 예. 국민과 반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다. 예. 그리고 아마 검사 출신 핵심 라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릴 거다. 그러면 이게 막대한 권력이 되는 거겠죠. 예. 저는 그때부터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냉정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조금 뻘쭘해진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오늘 아침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발언을 먼저 해버렸어요. 윤핵관이라고 지금 분류되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걱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김현정의 CBS 뉴스 출연해서 윤석열 앞으로 검찰 출신 기용 않겠다 말해. 이 오전 인터뷰였거든요. 그러니까 출근길 전에 이 인터뷰를 해서 내가 물어봤는데 아니 우리 윤 대통령이 절대 검사 출신 기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인터뷰를 하자마자 얼마 채 지나지 않아서 윤 대통령은 뭐 필요하면 또 해야죠라고 해버린 겁니다. 이건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요. 그 인사가 만사거든요.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양성입니다. 예. 아까 균형 얘기하셨는데 뭐 물론 우리가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는 것을 좀 지향해야 되지만은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추면서 사실은 유능함이라는 게 사람들을 뽑아놓고 그 사람들이 유능하게 일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이미 능력이 검증된 사람들만 적재적소에 뽑는다고 얘기하는데 그 능력 검증이라는 게 내가 일해본 검찰 조직에 있던 사람들을 주변에 포진한다 그러면 이분들이 능력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윤 대통령과 거의 한 몸처럼 아마 인식이 될 텐데 이분들이 네. 과연 살아있는 권력인 정부와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네. 이것은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일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요. 권 원내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랑 가까운 거 아니었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에게 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알았어 라고 대통령 말씀하셨겠죠. 제 생각에는. 아, 그렇지. 그거 알겠어. 근데 이제 아침에 나왔는데 예.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저 말씀을 하신 거겠죠. 우려들을 반영한 거죠. 저 젊은 최고, 김용태 최고위원이. 예, 예, 예. 최고위원이 뭐라 그러냐면 네. 조만간 아마 그 대통령과 그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강원 말씀드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좀 검찰 천중 인사가 아닌가. 제가 볼 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지금 인사 자체가 상당히 편중되다라고 하는 여론들을 계속 듣고 있는 거겠죠. 예. 듣고 있는 여론들을 갖다 반영하려고 하겠죠. 대통령에게 전달하겠죠. 저는 당연히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 의사를 전달했을 거고 예. 아마 다양한 요로로 전달이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땐 윤석열 대통령 당신들의 우려는 충분히 알겠으나 내가 얘기했던 능력주의라고 하는 그 기준점들은 나의 인사의 아주 가장 중요한 기준이야. 이 기준 건들지 마.
내가 생각하는 능력에 선을 넘어오는 사람이면 그것이 여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국민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난 그 사람을 그 일을 하게 할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정도는 들어줄 수 있어. 이 정도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예. 제가 어제 기사인데요. 예. 그 경향신문 기사에 보면 네, 네. 그 윤석열 대통령 관계를 나오는 거예요. 대검 중수부터 2년. 제가 이름, 일일이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예, 예. 대학대 사시같이 준비. 당선인 특별보좌요. 예. 충남지청 함께 근무. 대학연수원 동기. 대구지검 함께 근무. 정원 댓글 함께 수사. 론스타 등 함께 수사. 윤 총장 때 대검국장. 대구고검 함께 근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관계가 소위 본인이 말씀하시는 능력의 기준이라고 얘기한다면 예. 전 이건 아주 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 아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가장 잘못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인사검증 실패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인사 문제는 저렇게 대통령의 본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모두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객관적인 검증 시스템을 통해서 예. 걸러진 사람들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까 누군가 어제도 저희가 그 얘기했었죠. 쓴소리 비서관을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 송문희 교수께서 좀 해주셔서 이런 상황이면 누가 좀 조언을 해야 되겠는가? 그 힌트를 준 사람이 오늘 아침 또 인터뷰를 했네요. 이제는 잊혀진 인물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라디오에 나와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에게 쓴소리를 할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바로 한동훈 뿐이다. 한동훈이 언젠가 변의 순간을 잡을 수도 있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을까? 이 의문이 하나가 들고요. 그리고 별의 순간을 언젠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잡을 거다. 이 얘기를 했고요. 하나 더 얘기할게요. 그리고 출근길에 질의응답하는 거 이거 너무 거칠어서 지금은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안 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일단 송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쓴소리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경고 같은데 대통령이 되면 구름 위에 있다 그러네요. 구름 위에 있다 보면은 그 위에 태양만 보이기 때문에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에 불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황홀경에서 빨리 벗어나야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따끔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김종인 박사의 눈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가 있네요. 러브콜하는 건가요? 이미 미래를 향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스타일을 보면 아마 쓴소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사기 대권 주자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살짝 듭니다. 네, 정기한 평론가. 아유, 많이 나갑니다. 하여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별의 순간을 잡아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제가 이제 검찰 공화국 또는 검사 출신들이 이렇게 가는 거는 뭔가 잘못된 걸 바로 잡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최소한의 조건으로 국가를 운영 관리하는 일종의 조절의 기구가 되어야 되지. 법이 있어서 모든 국가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생각은 70년대, 80년대 사고방식이다. 그래서 지금 뭐 검사 출신들이 대통령이 된다? 한 번 됐으니까 별의 순간을 잡고 한동훈이 검사가 된다? 이런 거는 예, 예, 예. 상상 초월의 70년대의 삶을 아직도 살고 있다. 김종인 전 비대가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지금 한동훈의 별의 순간을 잡을 수 있다고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럼 윤석열은 이제 아웃시키고 이제 한동훈이가 이제 중심에 나와서 국정에 대통령한테 쓴소리 할 사람이 네. 자기 직계 후배인 한동훈 네. 법무부 장관이 그 수없이 많은 청와대 참모들을 다 제치고 네. 또 정당 집권 여당도 제치고 국정원도 제치고 법무부 장관이 직언을 해서 지금 대통령이 국정 운영할 때 바른 길로 가도록 조언한다. 이 구조가 맞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죠. 이제 약식 회견을 출근길 퇴근길 이렇게 하는 게 대통령이 가진 말의 무게라는 게 있잖아요, 김 교수님.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종인 전 비대의 예측은 어느 시점 지나면 이거 안 할 거다라는 예측이에요. 과연 그렇게 될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대통령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제왕도 대통령이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예. 일이 너무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또 5년 단임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지율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국민에게 할 얘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를 들면 무슨 뭐 중임제라고 한다면 적어도 본인이 4년을 하고 난 다음에 이후 4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과 어젠다를 가지고 논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5년 단임제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 2년, 3년 정도 지나게 되면 대부분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중요한 현안이 발생했을 때 예. 대통령이 쉽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네.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
외교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민사 문제 하나하나 가지고도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발언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초기니까 제가 부터 허니문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한 달, 그 다음에 분기, 예. 뭐 6개월 이렇게 가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네. 네.